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춘천에서 오늘도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늘 춘천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지인, 가족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1명도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춘천에서 10명, 속초, 평창, 고성에서 1명씩 모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415명이고 사망자 수는 52명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사적 모임 금지 전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적용한 뒤 실시할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지를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행기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내일까지 시군 의견을 모아 이르면 모레 사적 모임 금지 해제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전담기구인 경제개발센터 설립은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폐광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은 20년 연장됐지만 전담기구 설립은 반영되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만 1년에 1,500억 원 안팎입니다. 이 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쓰여집니다. 이 폐광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 시군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벌여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광역단위 개발을 책임지고 맡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시효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폐특법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더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 같은 그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전담기구인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반영한 폐특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아직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공약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텐데 이럴 때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공약에서 이것들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현실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도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견디다 못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진 데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폐점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매장이 아닌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라며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인 것입니다. 지키자! 홈플러스! 쫓아가자! MBK! 쫓아가자! 홈플러스 노조는 사모펀드인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 약속을 어기고 매장 폐점과 매각에 몰두하며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되는 매장을 다 던져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동료랑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사정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 마트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직원 수는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낡은 4차 산업, 비대면 사회, 생존을 위한 신사업 운운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강원을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7월 3일에는 서울에 모여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홈플러스 원주점은 최근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다 지금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와 무인 계산대 보급 등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데다 대형마트들이 폐점 매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4일부터 전면 등교 기준을 전교생 800명 이하로 확대합니다. 현재의 600명 이하에서 24일부터 800명 이하 학교까지 등교가 확대되면 도내 전체 학교의 96.5%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모든 학교 등교를 앞두고 학생 한 명당 10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학교 방역 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 매각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내일 공개될 입찰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내일 오전 개찰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입찰 경과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 낙찰자를 선정한 뒤 두 달간의 실사와 협상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계약까지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4천여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